지각했을 때 어떡해요? 저 이거 쓰고 그냥 원터치 히잡은 인도네시아에만 쓰는 거예요. 아, 저희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습니다. 78살입니다. 최석훈이라고 합니다.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무슬림 만났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거를 질문을 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있고. 디나님이 입으셨던 히잡? 전 또 그거를 처음 봐가지고. 아, 한국에선 네, 처음 봐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낀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그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맞아요. 그런데 아, 좀 새롭기도 하고. 머리 한 올 빠짐없이 되게 꼼꼼하게 쓰셨더라고요. 오, 떨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이점은 처음 봐요.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요? 어려워. 어렵다. 각자 다른 나라인데요? 네. 우선 제가 하나 맞췄습니다. 아, 다른 나라다. 네, 저는 이란에서 왔습니다. 이란? 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저 히잡을 쓰는 나라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근데 히잡을 쓰는 나라가 어디 어딘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 보기에서 택하면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아, 말레이시아. 저는 인도네시아랑 가까워요. 완전 옆에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네. 하나 맞췄네요, 저희. 네, 맞아요. 아, 그럼 이란에서 오셨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푸트리라고 합니다. 푸트리네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누리나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온 키미아라고 합니다. 키미아님.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반갑습니다. 히잡을 쓰고 계시는데 그럼 종교가 같으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97% 이상으로서 됩니다. 일단 키미아님은 헤어가 조금 드러나는 히잡이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분은 역시 머리카락이 하늘도 보이지 않는데 꼼꼼하게 히잡을 쓰셨어요. 그리고 약간 문양의 차이? 여긴 이제 패션업을 하고 전통적인 맞아요. 전통적인 그 무슬림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슬림이신 분들은 다 히잡을 여성분들은 쓴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히잡이 주는 의미가 있나요? 여자랑 남자가 다르다고 하고 여자가 가치가 있어서 약간 남자보다 소중한 것도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약간 지키기 위해 두 분은 아예 얼굴만 이렇게 남기고 가리셨고 맨 끝에 분은 그냥 거의 걸치듯이 이렇게 두르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일단 법적으로 히잡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나라의 법이니까 그냥 패션으로 생각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무슬림이 아니어도? 네네네. 꼭 히잡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라 그냥 패션의 아이템 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긴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 남자를 좀 이렇게 멀리 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이상한 눈초리를 보지 않나 그래서 가리기 좋게 하느라고 그런 용도가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잡 스타일도 여러 가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차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차도로가 그 눈만 이렇게 아니요 약간 그거는 그거 없이 그냥 얼굴만 보이게 포인트는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같이 통틀어서 히잡이라고 부르나요? 네, 다 히잡으로 부르긴 하는데 이란 외에서는 뭐 자기 맘대로 서도 되고 안 서도 되고 약간 미들리스트 쪽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다 아랍 사람으로 생각해요, 대부분. 아랍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안. 그래서 옛날에도 이란의 이름은 페르시아. 근데 이란은 옛날에 문화적으로 없었고 그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라 그냥 종교일 뿐만 해요. 약간 문화랑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네, 아랍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중국인이랑 착각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럼 이란에서 히잡은 종교적인 의미라고만? 네. 문화가 아니라 종교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다른데 국가의 법 아니고 종교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사람도 많고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러면 이슬람의 교리에 뭐 히잡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써야 되는데 뭐 근데 안 쓰는 사람도 아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네. 아, 종교가 무슬림인데도 히잡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네요. 근데 히잡을 쓰는 데는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굴만 안 가르고 그러면 다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넥타이 매듯이 이렇게 짠 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히잡 종류 많아요. 예를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히잡에 따라 쓰는 방법도 달라요. 그럼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란처럼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딱 가운데 앉으신 말레이시아에서만 히잡을 되게 화려하게 꽃무늬로 화사하게 입어주셨는데 이런 문양은 따로 종교적인 제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그냥 패션 예뻐서? 예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즘 크리스마스였으니까 트리 모양, 트리 문양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되죠. 근데 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심플한 색을 더 선호하고 취향 차이군요. 네. 신기하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흥미로운데요.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랑 더 비슷한 쪽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써야 되는데 그래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인도네시아에서도 대부분은 이 둘 스타일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좋아하는 스타일이 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쓰는 히잡도 있고 니캅이라는 그런 히잡도 있고 지금 뭐라 그랬어? 난 그거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취향 차이인가요? 네 맞아요. 뭔가 아까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쓰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그리고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문양 있는 히잡도 써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써도 돼요. 많아요. 되게 자유로워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시리얼기 말고 여성분들이시니까 옷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히잡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네. 얼마나 사요? 제가 빌린 거 그린 거예요? 아 빌렸어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이란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나는 공항용으로 쓰고 몇 개나 있으세요? 엄청 많아요. 진짜요? 검은색 다른 한 8개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스타일 히잡 스타일 같은 거는 5개 있고 와. 이런 셜 색깔 다 있어요. 와. 그럼 얼마예요 한 개당? 3,000원 정도? 괜찮다. 가격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10,000원 정도도 많아요. 정도 고급 퀄리티?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만 벗는 거예요 히잡은? 네. 아니면 여자들이랑 있을 때? 그러면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머리카락 보이는 사진 올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약간 그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정이 약간 여자들끼리 위한만 하면은 그럼 비공개 계정으로 네, 따로 올리면 그쵸, 되는데 그쵸. 친한 친구 스토리 약간 그 정도? 티샵 중에서 명품 이런 거 있어요? 명품 있지 않을까요? 진짜요? 그래서 네. 아까 3,000원 정도 히잡 있고 완전 비싼 것도 그쵸? 있고 진짜요? 아니면 그 우리가 아는 그런 샤넬, 막 구찌 이런 데서 이슬람을 위한 히잡 명품 이런 거는 아이템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샨? LV,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 있지 않아요? 있는 거 같아요. 있을 수도 있겠다. 비싸긴 한데요? 저 좀 비싸요. 근데 이렇게 막 무늬, 샤넬 무늬, LV 무늬 아 비싸요. 오. 이거 얼마나 걸려요? 30초? 30초 정도는 아니다. 빨리 하면은 1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잠깐 편의점 갈 때도 요거 하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좀 더 오래 걸려요. 후디 아 그런 약간 걸로 후디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전 인도네시아에서는 심플 히잡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쓰면 돼요. 원터치 히잡 네. 야, 약간 원터치 같은 거 괜찮다. 그것도 색깔별로 있고 아니면 무늬 있는
있는 것도 많고요. 저 이거 3분, 4분 정도? 너무 오래 걸린다. 지각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쓰고 그냥 저 5초 근데 뭐 거의 안 하신다고 해서 옷장이 미어 터지겠다. 히잡까지 있어. 우와. 뭐예요? 이거 히잡. 집에서는 이 정도 있네. 우와. 한 번 할 때 이거를 다 써요? 아니요. 제가 골라야 돼요? 약간 검정색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펼쳐볼까요? 전 이걸로. 이게 아버님이 그래. 말씀하신 네모 반듯한 모양. 네모 반듯한 거예요. 오, 저 이걸로 해볼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나요? 네. 처음 봐. 뭔가 히잡 원데이 클래스. 머리가 길면 어떡해요? 묶어야 돼요? 묶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예쁜. 벌써요? 감사합니다. 색깔이 잘 맞아요. 바로 저. 아버지가 핀이 있어요. 오케이. 오, 귀엽네요. 감사해요. 한쪽으로. 볼리.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아, 보기 좋아요. 확실해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앞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맞아요. 색깔이 진짜, 와. 내 모습을 볼 수 없어. 근데 괜찮다. 괜찮지. 너무 이게 소재가 너무 좋아요. 가볍죠? 네, 너무 좋은데요? 야들야들해서. 이렇게 전통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다 해주시니까.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가면 이제 퀸카 할 수 있나요? 오, 퀸카.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은 다른 나라에서 쓰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이거 저희만 이렇게 입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저희 나라는 비슷하니까. 네, 이런 히잡 스타일 하는 사람 보면, 이거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진짜? 말레이시아 사람인지. 아까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뭔가 스타일 뭔가 스타일이 뭔가 이런 스타일이면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자주 쓰는. 하고 아까 원타치 히잡은 인도네시아에만 쓰는 거예요. 저희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아, 처음 안 사실이다. 그래서 아까 촬영하셨을 때 이거 완전 인도네시아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약간 히잡 튜토리얼 같은 거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레이시아 스타일이 좋아요. 우리 머플러 매는 법, 네, 목걸이 예쁘게 약간, 매는 법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히잡 예쁘게 매는 맞아요, 법 이런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약간 유튜브 셔츠에서 이슬람 하면 히잡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히잡도 되게 종류가 이렇게 많고 특히 써볼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한국인한테 히잡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 좀 기분이 좋아요.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지하철에서.